비자요? 비줘요? 네, 빗자루 줘요? 당신이 청소하실래요? 비줘요? 이 말은요, 비동사 다음에 주어를 써서 끝에 캐션 마크 붙이고, 캐션 마크 붙이고, 그 다음에 끝을 올려주는 것. 이게 비동사 의문문이죠? 우리가 밑에 있는 이 문법에 비동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퀘스천 마크 붙여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, 대답은 예스나 노로 한다, 이것들을 그 공식에 따라서 익히게 되면 뭔가 좀 까다롭잖아요, 그죠? 이거를 갖다가 아하라 잉글리시 전 내용은요, 이렇게 쉽고 재밌고 빗자루 줘요, 이 장면만 연상하면요, 그 키워드만 잡으면요, 아, 이거는 비동사 주어 어순이었지. 비동사 의문문은 그게 머릿속에서 키워드로서 정리되는 게 빗자루 줘요, 비 줘요, 장면이 떠올려졌지.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? 노래를 익혀볼까요? 줘요.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의문문, 즉 비동사 의문문이었습니다. 비자요. 비줘요. 비자요. 빗자루 줘요. 비자요.